갑툭튀 하셨어. 됐습니까? 툭 나오셨단 말이야. 됐습니까? 안 주무시다가 잠에 깨가지고. 그래서 보셨어. 또 뭐 하기 시작하려면 원달도 오프 하기 시작하는 걸 본 거죠. 됐습니까? 그때 이제 혼잣말 하면서 케네스는 할아버지가 밖에 놔두게 돌아다니게 놔둬갖고 큰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얘기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할배요 어디 갈락 하는겨? 뭐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때 어떤 발명의 계기가 생겼다. 됐습니까? 어떤 아이디어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디어였다. 어디다가 무엇을 뭐 하자? 할아버지 양말 뒤꿈치에다가 센서를 붙여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그렇죠. 어느 날 밤에 누가 뭐 했어요? 케네스가 뭘 했습니까? 아니죠. 할아버지가 나왔죠. 침대 밖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케네스가 그걸 봤죠. 그 순간 그렇죠. 그걸 말했죠. 자기 자신. 왜 내가 이런 걸 안 해보는 거지? 됐습니까? 압력 센서? 프레스 센서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의 발 그의 뒤꿈치 위에다가 발꿈치란다 뒤꿈치 양말의 뒤꿈치에다가 이런 표현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원나잇 누가 케네스 그랜파더가 뭐 하셨다?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it.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 행동을 지켜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 At that moment He said to himself,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됐습니까? 오케이, 양말 두 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뒤꿈치도 두 개겠죠. 전시사 on, of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고요. 한번 해보자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봅시다. 준비됐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언제? One night. 누가 다? Father got out of bed and Kenneth saw him. 됐습니까? 근데 saw it이죠. 고쳐주세요. 됐습니까? 어, 아 있네요. 그렇죠. Saw him. 이면 saw him get out of bed 하든지 getting out of bed 두 개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내가 작년 한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지.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추워요. 예? 아 추워요? 추울 정도야? 자, 그는 그것을 봤다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He saw it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얘는 그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들한테 내가 왜 이 설명 했냐면 너희들한테도 비슷한 설명을 했었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것을 보다 라는 거 할 때 이게 몇 형식이냐면 5형식인데요. 됐습니까? 5형식인데 5형식 하면 5 다시 1, 2, 3이 있고 3은 다시 아 4도 있어요? 3 다시 기본 C가 있다 했죠. 그 중에 얘야 얘. 됐습니까? 이거 5-1은 콜에이비죠. 네임에이비. 목적격 보호가 명사. 그 다음에 이는 make a 어떤. 그렇죠.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콜에이비 so a is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3-a는 뭐냐면 want a to do였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근데 뭐가 있다고 했냐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 3종 세트 시키다 3종 세트 뭐가 있냐? make, have, let이 있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make, have, let. 처음 들어봅니까? 오케이. 사역동사 했어. 됐습니까? 얘들은 make, have, let은 A가 하는 동작을 동사의 원형으로 이게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과거에 시켰었다. 누구에게? 힘에게. 거기에 가라고 시켰다 치자. 그럼 여기에 go가 어떤 형태로 온단 말이야? go로 온단 말이야. I had him go there. 나는 시켰다. 그가 뭐하? 시켰다. 거기에 가? 시켰다. 여기 to 쓰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사역동사 오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이 C가 지각동사라고 하면 니들이 학교 지각하는 것만 생각해서 뭔가 보고 듣고 뭐 촉감을 느끼고 뭐 이런 뭐 받아들이는 거야. perceptional verb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뭔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인 것 중에서 우리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인 게 바로 동사가 뭐예요? see죠, see. 됐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뭐 어떤 동작을 하는 거 본다라는 표현할 때 일단 얘는 see, do가 가능해. 아까 전에 뭐처럼 지각동사처럼 여기에 얘가 과거인데도 여긴 왜 went, ch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가 아니야. 이건 to가 여기에 있다가 없어진 거라고. to 뒤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게 see, do도 마찬가지야. a가 뭐뭐하 보다. 그런데 여기에 뭐도 사실 가능하냐면 여기에 ing를 넣잖아. 그러면 얘가 뭐뭐 하는 중인 A를 본다.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인 그를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각동사일 때는 뭔가 일단 보는 거 대표랄게. 누가 뭐뭐하 보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뭐를 하고 있는 A를 본다 라는 표현 두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내가 and Kenneth saw it이죠. 원래 니네 교과서는. 근데 봤어. Kenneth가 봤단 말이야. 누구를 봤어? 할배를 봤죠. 할배가 뭐하 침대 밖으로 나오 또 되고 뭐하는 중인 할배를 봤다. 침대로 나오는 중인 할배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get과 getting 두 가지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데 뭐를 물어보느냐. 여기에 있는 getting이 동명사냐 현재분사냐고 물어본다면 얘는 뭐로 쓰온 거다? 아이고 미안. 그렇죠. 현재분사야. 내가 방금 설명할 때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봤다 했잖아. 침대로 나오고 있는 중인 침대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할아버지를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새 뭐 좀 늦게 자나? 자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다음 부분 가면 언제 at that moment 누가다 he said to himself why don't I put precious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러니까 칸이 왜 이렇게 좁아. 오케이. so p-r-e-s-s-u-r-e 그 다음에 H-E-E-L-S 선생님 우리가 싹스 못 쓸까봐요. 이 싹스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멀티 되는 거 보면 at that moment가 되면 당연히 then도 되겠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뭐뭐보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him, himself 생략 중에 되는 건 없죠. 만약에 he said to him 하면 케네스가 할배한테 말하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생략하면 지금 목적어가 사라져서 안 되고요. 제기적 용법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는 표현은 why don't I 동사 원형이고 not 두다가 뭐다 put인데 place가 안 될 리가 없죠. place도 not 두다란 뜻입니다. why don't I place precious IP가 너무 연달아 나오네. why don't I place precious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됐습니까? 아이디어의 출발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리 좀 옮겨놓자. 그래서 아 여기 밑에 질문들이 좀 많이 있네요. 첫 번째 히는 뭐라고 쓸까? K야 G야? K죠. Kenneth said to. 그 다음에 I는 Kenneth죠. 그 다음에 his socks 할 때 his는 grandfath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에 said to를 asked로 바꿔 쓴 문장을 써라.
grandfather's 해야죠. grandfather 당연하죠. grandfather's socks. 4번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쳤으니까 얘는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워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부터 출발합니다. 오케이. 끊어읽기. 내용 파. 스스로 시작해볼까요? 13번. 13번.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뭐 이렇게 끊어읽기 되겠죠?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계속 13번.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the signal his smartphone. 그러니까, okay, 이렇게 끊기겠고, and then find a way to, 그렇죠? Find a way to send the signal to his smartphone.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 13, 14 많은 것들이 있었대죠. 그렇죠? 누가 뭐 해야만은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던. 그렇죠? 케네스가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먼저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무엇을? 압력 센서를. 그리고 그런 다음 뭐 해야만 했었다? 방법을 찾아야만 했었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렇죠? 시그널을 보낼 방법. 누구한테? 그렇죠? 스마트폰에. 어떤 신호를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5번 올소가 있으니까 올소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말부터 시작해서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해서 몇 번째 거 얘기했어? 첫 번째 거 얘기했죠.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얘기한 거네. 됐습니까? Many things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올수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15번 가볼까요? 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Kenneth also tried what? Many different materials. Why?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됐습니까? 아, 요거도 가주는 게 좋겠다. 요까지 가줘야 되네. 그치? 요까지 가줘야 되네요.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그래서 누가 뭐해? 그가 felt like giving up. 뭐 하고 싶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He thought about 뭐에 대해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안전. 아이고 할아버지 다치시면 어떡해. 자신의 모이자 모였고 첫 번째 친구이자 믿을 만한 운전자이자 의사이자 그 다음에 인생을 어드바이저이자 그 다음에 또 그렇죠.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였는데 당연히 safety가 뭐 되겠어요? 걱정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17번 문장 여기서 왜 끊는지 한번 보세요. 17번 문장 읽어볼까요? After much trial and error, he finally succeeded in making his device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giving up, 바로 앞에 giving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하지만 뭐를 생각하면서 할아버지 안전 생각하면서 극복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2번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치? Shake it, shake it. 자, 그럼 13번 문장에서는 뭐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that이죠. 됐습니까? 그럼 that과 연결해서 할 만한 말은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생략할 수 있냐, 좀비는 어디 있었는데 때려잡혔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중1이었으면 뭐 이런 것도 막 하겠죠. 얘들아 여기 왜 was가 못 오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왜 were야 되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근데 니들이 많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에서는
일단 뭐 헤드투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뭐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쵸? 하지 말까요? 엔드 텐 이것도 나왔네요? 그쵸? 아까도 본 것 같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d가 왜 이 꼬라지인지 궁금해 죽겠어. 됐습니까? 왜 뭐 to find도 아니고 finding도 아니고 found도 아니고 왜 하필 find가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send에 대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밑에 짜증나게 써놨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마침 있네. to. 그렇죠. 이거 to 부정사의 세 가지 중에 뭔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5번 문장에서 Kenneth also tried. 이거 뭐 할 것 같아? 뭐 try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뭔 뜻이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만 보니까 내용상 그런 뜻이니까 여기에 뭐를 그쵸 넣어도 되겠네. 그렇잖아. He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그 다음에 이제 material 같은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material 뜻이 뭐예요? 재료. 그 다음에 to make 뭐하는 의미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make가 봤는데 쭉 뒤에 보다 보니까 to make comparable socks for his grand, elderly grandfather네. 왜 for까 여기? 그쵸. 왜 for까? 좀 이따 여기 설명하면서 뭐 숫자가 막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지 그치? 아 숫자 안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에서는 일단 뭐 중요한 feel like doing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형광펜칠한 부분에 it을 넣고 싶으면 어디다가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it이 뭐 대신 왔는지 그 넣은 it을 넣을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그 이시 뭐 대신 왔는지 승빈이 생각하느라 그렇죠 막 눈이 감기죠. 히떠더박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safe도 아니고 safely도 아니고 왜 safety가 와야 되는지 뭐 당연한데도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데 니들이 틀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뭐 safe 써 있는데 뭐 지금 모르고 막 있어 그렇지. 됐습니까? Grandfather's safe 이러면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이제 더워? 더우면 얘기해. 아니야, 나 괜찮아. 자, 먼저 얘기해야 될 거. There were many things that. 그래서 이 녀석은 which, that. 생략이고, 좀비는 여기에 뭐? 템이죠. 뭔 이씨야, 똥개들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시 아니고 and라면 there we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었고 and Kenneth had to do them 그것들을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and로 바뀌면 them으로 따라 바꿔줘야 되는 거 them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 무덤에서 다시 튀어나오는 재밌겠죠? them이 무덤 속에 있다가 그래서 저기 위치인지 and인지 막 계속 보고 있다가 and다 이러면 딱 나오는 거죠 애들이 막 전부 또 무슨 대친 시금치들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제일시도 하나 보이는데 여기 were니까 여기도 had to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야만 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시제일시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had to create 그 다음에 find 해야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아끼는 할아버지니까 되도록이 뭐 여기다 막 밑에 막 뭐 덕지덕지 붙이고 뭐 그 센서가 뭐 몰랑몰랑 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막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 저걸로 해보면 어떨까? 세심한 배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had to create 만들어야만 했었다. had to make 해도 되는데 press sensor를 만들어야만 했고 and then then에 대한 얘기 after that이죠. after creating a pressure sensor죠. after creating 뭐 한 다음에? 이거 전철죠. 제일 먼저 1단계 뭐? 압력 센서 2단계 뭐?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보낼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he first. 자, 그리고 he는 k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됐습니까? Kenneth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and after that, and after he created, after creating a pressure sensor. 자, 그 다음에 find는 왜 이 꾸라지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여기에 생략이죠, 생략. He, 그렇죠. He had to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그가 해야만 하는 게 두 가지란 말이죠. create 해야만 했었고 find 해야만 했었다니까 he had to create and he had to find 됐습니까? 여기에 found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found 써 있는데 뭘 쳐다보고 had to 뜻 쳐다보고는 괜찮네. 그렇죠. 만들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찾았다 끝났네. 그러면 됐습니까? had to find야 됐습니까? 방법을 찾았었다가 아니고 찾아야만 했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줘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방법? 보낼 방법.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죠. 됐습니까? 시그널을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물어보면 투부정사로 묻는 놈이 미친놈이죠. 됐습니까? 지금 뭐를 뭐로 바꿔놓은 거야? send a, b 하면 a에게 b를 보내다 스마트폰에게 신호를 보내다를 뭐로 바꿔놓은 거야 지금? send b to a 신호를 보낸다. 누구에게? 스마트폰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아까 전에가 아니고 다음에는 이거랑 연결된 문법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nneth also tried. 됐습니까? Kenneth also tried to use야 using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using이죠. 자,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또한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 보았다잖아. 쓰려고 애를 썼다야 시험삼아 사용해 봤다야 사용해 봤다죠. 그러니까 try doing 거죠. 시험삼아 해봤다. 그러니까 tried using many different materials. 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뭐 고무도 써보고 뭐 플라스틱도 써보고 그쵸? 뭐 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 make는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본 의도죠. 의도.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comparable socks for his elderly father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번에는 in order죠. 잘 알다시피 in order to make so that he could make. 여기서 했던 문법이죠. so that he could make 뭐뭐 하기 위하여. 그가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아까 전에 send AB가 send B to A로 바뀌는 거 맞죠? 그럼 이번에는 뭐가 뭐로 바뀐 거야? make AB가 make B for A가 된 거죠. 됐습니까? 아까 전엔 3형식의 4형식을 3형식 바꿀 때 전치사 to를 썼죠. 근데 make 같은 경우에 뭘 써야 돼? for를 써야죠. 위치도 비슷하네. send B to A make B for A 다 형식 전환해서 전치사 받는 사람. 자, 신호를 보냈어.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받는 물체가 스마트폰이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만들죠. 받는 사람 누구야? His elderly grandfather 나이 드신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make 뒤에 받는 사람은 for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편안한 양말을 만들어 드리기 할아버지에게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에게 comfortable socks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many different materials를 뭐 해봤다? tried using 해봤다. 사용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돋보기 들여다보기 when he felt like giving up 그가 뭐 하고 싶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when he wanted to give up 됐습니까? when he wanted to give up when he felt like giving up 포기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고 when he felt like giving it up이고 여기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잡아왔죠. 14, 15 문장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뭐 하는 거? Creating a pressure sensor and finding a way to send the signal to his smartphone. 그 다음에 making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brother를 뭐 해버리고 싶었다? 보호하고 싶었다. 됐습니까? 해야만 하는 것들. 그러니까 many had to do가 있어. 저 13번 문장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해야 할 일이 뭔데? Create. Create what? 그래서 오, 와우. 그렇죠. 그 다음은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grandpa 이럴라 그랬는데 좀 끼어들 틈이 없네. 그 다음에 making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뭐를 떠올렸다? His grandfather's safety. 됐습니까? 그래서 safety가 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think about 뒤에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it을 할 수 있어야 되면 얘가 당연히 무슨 형태? 명사가 와야지. safe나 safely 같은 경우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 파악입니다. 뭐 내용 파악도 설명하면서 거의 다 했어. 됐습니까? 바로 앞 문장이 뭐였냐? 뭔가 계기는 있었어. 그렇죠? 왜 압력 센서를 여기 뒤꿈치에다 나 뭐 붙여보지 않는 걸까? 됐습니까? 근데 막상 뭐 아이디어까지는 좋아. 그러려면 일단 압력 센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압력 센서가 지 혼자 아 눌린다 할아버지 날 밟는다 이러고 지 혼자 있으면 돼? 그렇죠? 밟아요 밟아요 할아버지가 날 밟아요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한테? 누구 쳐다보고 얘기해야 돼? 스마트폰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폰 쳐다보고 야 스마트폰 야 걔네한테 스마트폰 야 할아버지가 날 밟고 있어 라고 얘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할아버지가 막 밟았는데 막 피가 나. 그렇죠? 찔려가지고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편안해야 되겠죠. 왜? 케네스가 매우 아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comfortable 해야 되겠어? uncomfortable 해야 되겠어? comfortable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할 일 많았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먼저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찾아야 됐어 방법을. 뭐 할 방법을. 또한 다양한 재료들을 시도해 봤어. 왜? 할아버지한테 그거 만들어 드리려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할 일이 막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고 싶겠어? 포기하고 싶지만 뭘 떠올리면서 힘을 냈다? 할아버지 안전.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오케이. At that moment 여기가 계기고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죠. 됐습니까? 더럽게 안 터지네. 그래서 there were many things.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at Kenneth had to do. them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There were many things. and 하면 쭉 나오죠 애가. and다 저 and다 and. which 땅 속에 막 누워 있다가 아 계속 저기 위치네. there were many things that 뭐 이러고 있으면 누워있다가 엔드 하는 순간 확 나오죠. Can't have to do them. 됐습니까? 잠 깨우려고 배쇼를 다 한다 똑게 됐습니까? 그래서 먼저 두 번째 해야 될거 엔드로 연결했는데 엔드로 연결하는 바람에 엔드 뒤에 있는 녀석의 생김새가 그래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first had to create a pressure sensor and then he and then he had to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들어있었냐? he 다음에 a로 시작하는 he 다음에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었잖아. he also. 됐습니까? 이것도 해야 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Kenneth also tried what? Many different materials. Why? To make comfortable socks for his elderly grandfather. 됐습니까? 전수와 for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Tried using. 됐습니까? In order to make.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 하고 싶어졌어?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뭘 생각했어? 앉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hen he felt like giving up, he thought about his grandfather's safety. Feel like doing, wanted to give up. 됐습니까? So felt like giving i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성공 단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도저히 끝은 못 맺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인터넷에서 만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자, 시험은 사과부터 시작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워크북들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클래스 카드 들어와서 사과 단어, 대화 파트 문장들과 주요 문법들, 그 다음에 유튜브로 마무리될 마지막 부분까지 합쳐서 본문 쭉 정리하시고요. 심화학습 자료 보시면서 잘 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그 되면 니들 이제 10일 남았는데 그 뭐야? 놀랐어? 무슨 요일인지 얘기해줘. 영어 시험이 그거 있어요. 있어?